갭이 비갭이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그 너무 급격하게 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은 그 집주 저 주자의 그 집주의 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이 백화식으로 돼가지고 백화식으로 돼서 백화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도론이 요둘러 최는 우슬저, 요둘러 호 치중 더 이 량쥐 시저, 요둘러 호 치하우즈저, 요둘러 호 지요 뿌즈 소즈 우즈 주즈 따우즈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논어를 읽는데,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는데 천연무사, 전혀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논어를 읽었는 둥 마는 둥 뭐 세상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놈들이 있고, 전혀 무사한 놈이 있고, 요 둘로 읽은 다음에 독료후, 이게 우리말로는 잘 안 돼. 이게 한문식이 아니 백화래서 송대 이 사람들 벌써 백화거든요. 이 송대 하나 때 오면은. 요 둘로 이게 읽고 나서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읽어가지고는 좋아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야. 아, 야, 하기 쉽지, 불영녀는 얼마나 좋으냐. 맨날 그것만 외우는 사람들. 한국에 아마 유생들이, 과거 유생들이 내가 보면 전부 이 수준 같아요. 기중득 일량구 시자야. 되게 우리 어렸을 때 보시면은 뭐 공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고 그냥 그거 아주 좋아가지고 계속 훈시하는 양반들. 내가 이것도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요두로호 즈하오즈죠. 인간이 매사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거야. 지호지자. 아주 그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고 나니까 인간이 통이 넓어지고 여기서 지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오라는 건 이건 사성이거든. 이게 뭐냐면 좋아한다 이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참 좋아졌어. 근데 그것도 물론 최후에는 뭐냐? 요둘러호 부즈 뭐라고 하냐면 부지불식간에 수지무지하고 족지도지라서 너무 깨달은 것이 기뻐가지고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동동 뛰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는 기쁨을 표현한 옛날 말들에도 논어를 읽고 뭐냐면 수지무지하고 족지도지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유학이다 그런 걸 즐겁지 않게 이런 게 아니야. 요새 디스코 추는 거나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 논어를 읽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수지무지하고 족지도지 하는 그런 경지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논어의 매력. 논어를 읽으면 이렇게 사람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수지무지하고 족지도지다. 이런 말 꼭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 수지무지, 나 따라서 봐. 수지무지. 족지도지. 그렇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렇게 점잖은 게 아니오, 이게. 어? 지금 공자가 말했지, 이게 재즈, 달인들의 세계라고 지금. 정말, 공자가 지금 개비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얘기가 중요한 거야. 찐란 뿌헤이 도수. 찐란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항상 욕을 한 게 요새 놈들은 참 못 쓰겠어. 그런 거야. 옛날도. 옛날 이 정자 시대 되면 금인 그러면 이게 나쁜 말이야. 요새 놈들은 뿌헤이 도수. 독서를 할 줄 모른다. 독서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말하면 요 두 룬이 논어를 읽는데 왜두시시치당란 읽지 않았을 적에 이러한 놈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요두로호 두로호 요치시치당란 변시부장도 뭐냐면 읽기 전에도 이런 놈이었는데 읽고 난 후에도 이런 놈이면 그 놈은 읽은 것이 아니라 부창도
읽어본 적이 없는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읽기 전에 이놈이었는데 읽고 나는데도 똑같은 놈이야.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인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노노를 읽는다고 는 옛날 사람 똑같은 얘기야. 네? 노노를 읽으면은 사람이 변해야지. 읽기 전에도 이 새끼. 읽은 후에도 이 새끼면 그 새끼는 안 읽은 거다 이거야. 네? 이게 옛날 사람들 말이요. 이게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한 말씀들이요. 논어를 옛날에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지. 논어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지 사람이 변해지. 그러니까 항상 이 강의는 젊은 애들이 좀 들어야 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논어를 읽은 다음에 사람이 변해야지. 읽기 전에 이 새끼였는데 읽고 나도 이 새끼 맞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논어가 좋은 거요. 논어와 좌우지간 좋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개비 얘기 비개비 얘기로 돌아가야 되겠는디. 어떤 사람들이 내 강의가 판소리래요. 판소리. 어느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전파를 듣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내 알아듣냐? 그랬더니 판소리 가서 듣는 것보다 낫대. 여기 가서 앉아있는 게. 어? 그래서 이게 내 백목이 부채 같다 그러더라고. 판소리 부채꾼이래. 그 부채 움직이는 것보다 낫대. 이게 더 다양해서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앉아서.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그 예 아까 그 비개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비라는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이 개비라는 말이 곧 유요, 유. 이 유, 예? 유학자, 유, 지금 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라는 글자를 보세요. 이 유라는 게 원래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각골문의 형태를 잘 적이라는데, 이게 사람 인변이 이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 물론 이 숫자로 보이는 숫자지만 이게 원래 U자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게 사람 모습이요. 에? 알겠어요? 여기 이게 막, 에,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축구할 만하다 그랬잖아. 이게 그런 모습이요. 뭔가 그 옛날 무당들의 어떤 그 뭔가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비오라고 지금 춤추는 사람이래, 지금. 벌써 이러고. 에? 에? 이게 개비들이란 말이요, 이게. 아시겠어요? 유라는 게 딴 게 아닌 글자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에? 그러니까.